올바른 인권 세우기 운동본부와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이 주관하는 제4회 인천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가 하늘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하늘꿈교회 신용대 목사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자신을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며 거룩한 부르짖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아이미니스트리 박진권 선교사와 염한섭 원장, 길원평 교수가 강사로 나서 탈동성애에 대한 간증과 동성애로 인한 보건적,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오는 31일 인천 지역에서 열리는 제2회 퀴어 축제를 앞두고 인천교계와 시민단체는 퀴어 축제가 열리는 부평역 광장에서 반대 연합집회를 열어 동성애의 실상을 밝히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